여호와의 신은 풍성하니라. 왜? Men are equal이니까. 인간은 평등하다에서 보호는 형용사이니까. 근데 이 대목에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애써 쓰면 안 돼. 여기 happily 하면 안 돼요. 이 대목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대목을 조심해야 돼. 내가 강조하는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 나는 책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S를 넣어서 나오고 여기 해필리 나오고 여기 이퀄리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닦아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또 닦아야 돼? 먼저 닦고 이게 올려야네요. 이게 순서가 한번 닦은 다음에 좀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아, 좋아. 인간은 창조된다 평등하게 엘마이츠 안내되어 있죠. 그의 아들은 돌아왔다 집으로 무일푼이 되어서 가난한 건강으로, 즉 좋지 못한 건강 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럼 누가 건강하지 못한, 누가 무일푼이죠? 아들이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통째 원수로 갖고 봐. His son was penniless and in poor health. 그의 아들은 무일푼이었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의 아들은 무일푼이었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지금 플러스 것입니다만. 플러스라는 것이 안 나와. 여기는 이 문장 아예 안 나오니까 해석. 여러분 해석할 때는 끊어라. 아들은 돌아왔다 집으로 무일푼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에게 독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사의 끝이야. His son returned home and said in poor health.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말은 그냥 국어 순서대로, 이 국어 순서대로 나오면 되니까. 호랑이는 잡혔다 산채로 세포되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was caught 빼고 여기다 was를 넣으면 the tiger was alive 이렇게 돼. 호랑이는 살아있었다 붙잡혔을 때 생포된 거지. 이게 플러스고 호랑이는 생포되었다. 호랑이는 붙잡혔다 살아있는 상태로 the tiger was caught alive.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해석을 위해서 한 겁니다. 도둑은 도망쳤다 완전히 목격당하지 않은 채, 눈에 띄지 않게 말이야. 그럼 누가 목격당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무엇으로 바꿔봐요? 보어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 Linking verb. 보어는 연결동사로 전부 다 비동사로 바꿔서 말이 돼야 돼요. The prisoner was quite unobserved. 죄수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탈출했을 때. 죄수는 탈출했다. 전혀 눈에 띄지 않게. 근데 이제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수동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자 독해하는 요령 언제나 주어 동사다. 죄수는 도망쳤다 전혀 눈에 띄지 않게. 그 아이는 태어났다 건강한 상태로 건강하게 태어났다. 국어로는 건강하게이지만 여기가 부사가 아님을 주의해야 된다. 왜냐? 여기서 여기까지 무엇으로 바꿔가 통째로. 그러면 아이는 건강했다. 건강함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보호가 되니까. The child was healthy. 아이는 건강했다.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났다니까. 국어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이는 태어났다. 건강한 상태로. 그래서 여기가 보호이므로 형용사가 된다. 이 대목 조심하라. 자, 그는 좀 더 올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거 닦아줘야 돼. 내가 지금 빈 프로젝트에 완전하게 익숙해 안 해가지고 순서를 틀 때가 있어요. 자, 물 한 잔 마시겠어요. 물이 보이니까. 그는 돌아왔다의 집으로 그 결과에 만족하여. 계속해서 할 때는 항상
보임대로 회식하라. 뒤에 있을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번역할 때는 물론 뒤에 있을 때 해야지. 번역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회식할 때는 이렇게. 그는 돌아왔다 아침으로 그 결과에 만족하여. 누가 만족했어? 그가 결과에 만족했지. 그래서 이 통째로 여기를 무엇으로 바꿔요? 그러면 he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는 결과에 만족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이죠. 이거 플러스 거고,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이런 걸 해석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는 돌아왔다 집에 결과에 만족한 채. 누가 만족했냐? 주가 만족했다. 그런데 그 돌아왔다 문장이 완전한 자동사다. 그런 데다 보호가 있다. 이런 것을 유사보호라고 합니다. 땅이 얼어버렸네. 꽁꽁. 하늘은 꽁꽁이라는 꽁꽁 단단한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갖다가 어려운 힘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단어는 항상 문맥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땅은 얼어버렸다. 딱딱하게 꽁꽁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제 was frozen 또 빼봐. 그러면 was hardened. 땅이 딱딱했다. 얼었을 때 그런 말. 어렸을 때 딱딱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얼어버렸다. 꽁꽁 얼어버렸다. 땅이 얼어버렸다. 꽁꽁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 또. 힘들게 얼어버렸다 하면 안 되고 땅은 얼었다 단단하게. 여기서 또 ly 붙이면 안 되죠. ly는 정체는 무동하지 않다. 엄청나게 아주 달라버린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hard가 형용사입니다. 딱딱한 그런 뜻이에요. 땅이 얼었다 딱딱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건 형용사예요. 왜냐? 여기를 통째로 무엇으로 바꿔봐. 그러면 땅은 딱딱했다. 딱딱한 그런 뜻이죠. 얼었을 때. 그래서 땅이 얼었다. 꽁꽁! 이렇게 해석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제는 저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유사보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choose the logically and grammatically correct word. 논리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시오. 여기는요, 토익 공무원 학생들, 토플 공무원 학생들, IS 뭐 공무원 할 것 없이 여기는 예, 정말 잘 알아두세요. 이 공부까지 이거 정말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녀는 춤을 잘 춘다. 잘이 그것입니까? 왜입니까? 왜는 조문이죠. 아니야, 그것이 좋은, 웰은 잘. 그래서 웰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춤을 잘 춘다. 이것은 이제 동사가, 부사가 동사를 써요. 이건 형용사. 이것은 부사.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그녀는 돌아왔다 안전하게. 이거 답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답이 뭐야? 안전하게 돌아왔다. 누가 안전해? 이 여인이 안전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답이야. 왜냐? She was safe 거든. 그녀는 안전해. 돌아올 때 완전히 있었어. 다친 데 없었어. 저기 말 타고 갔는데 산속으로 말이 다가 버렸다고. 아이, 산속으로 가가지고 말이 말이지 산속에서 튀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을 때 아무 무탈하게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 돌아올 때 안전했다. 그래서 returned safe.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표시해보세요. safely가 아니라 safe다. 안전하게 돌아왔다. 자, 운전을 안전하게 해라. 예, 네, 운전을 안전하게 해라. 그러면 여기는 safe야, safely야. 예? 네? 여기는 또 safely다. 운전을 안전하게 해라 말은, 네가 안전하다가 아니라, 운전을 안전한 방식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난폭하게 하지 말고, 난폭하게 대한 상대적 표현이야. 그래서 소위 영어에는 양태부사로 있습니다. 양태부사. 따라해봐요. 양태부사. 그럼 양태부사는 모양과 상태의 주말. 그런데 how를 how라고 질문했을 때 나오는 부사가 양태입니다. 너 그 사람 어떻게 운전하는? 어떻게? 그러면 난폭하게, 경솔하게, 안전하게. 이 how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유사보호가 아니라, 유사보호가 아니라 주어 다음에 동사까지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사가 필요해요. 진짜 부사가 필요해. 여기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 유사 보어는 이형식에서 주어는 동사하다까지만 해도 문장이 성립돼요. 에, 그녀는 돌아왔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돼. 성립될 때는 유사 보어를 써야 된다. 어, 그녀는 돌아왔다 성립돼. 그때 유사 보어를 쓰는데 여기는 목적이 있어 그러잖아요. 한형식이야. 이형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써야 돼. 자, 여기 마찬가지요. 여기 동사까지 이건 보호를 찾는 소위 오감각 동사. 시각, 청각, 미각, 구각, 촉각은 형용사를 찾아야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케이크는 맛이 좋다. 여기 마찬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차는 촉감이 부드럽다. 역시 feel은 촉각에 해당되죠. 오감각. 그래서 형용사 아주 중요. 그녀는 아주 행복하게 보인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를 취하는 불완전 동사 따라서 형용사.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인다. 아주 중요. 튤립은 향기가 참 달콤하네. 향긋한 향기가 나네. 역시 스멜은 소위 말해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은 형용사를 취한다. 왜냐? 이들은 전부 다 is로 바꿀 수가 있거든. 이렇게 여기도 was 바꿀 수가 있고 is 바꿀 수가 있어. 여기도 is 바꿀 수가 있어. is로 바꿀 수 있을 때는 형용사가 된다. 자, 나는 그 금속을 망치로 두들겨서 납작하게 했다 했으면 무엇이 납작해져 버려? 금속이 막 납작해져 버려. 이것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목적, 금속, the flat, the metal was flat. 금속이 납작해져 버리니까 I hammered the metal until it became flat. 그래서 그것이 납작해질 때까지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형용사. 아, 여기도 있네. 여기 청각. 청각은 당연히 형용사. 너 목소리 환하게 들린다. 환하게 해라. 부사서 안 된다. 왜냐, 청각은 비동사를 바꿀 수 있는 연결동사,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는 전부 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은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